와이파이 설정도 망하는 걸 어떡해? 아. 아니 자꾸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되잖아. 빨리. 잠깐 기다. 잠깐 기다려. 와이파이 설정 지워버리라고. 어우. 화가 나 있어. 진짜 죄송한데 애기 톤 자체가 너무 지금 사람을 힘들게 하지. 어, 힘드네요, 조금. 막 심장이 두근거려 나도. 아빠. 지금 당장. 아니 대답을 해. 안 된대. 어. 아니. 왜 달라는 게 아니야. 왜 들을지 않겠지. 모바일 펜스 지우지 않아서 할 수 없어. 명령이죠. 네. 내 부탁이 아니라. 아휴 참. 어머.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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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너가 멈춰봐. 아니 불편해. 멈춰봐. 아니 아파. 손톱 때문에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불편해. 자기 불편한 거는 이유 불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네. 네. 아예. 안돼. 그러니까 저거 저런 게 위험해서. 와, 위험하잖아, 차 있어서. 어머님이 또 저때 좀 진정을 시키려고. 아니, 찍지 마라! 내가 가졌어. 아. 진짜 어떻게 나가기가 아. 너무 무서우시겠어. 이게 쉽게 진정이 안 되는구나. 아니, 손톱으로 하지 마! 그냥 손으로 하라고. 좀 참아봐, 좀. 참기 어렵대. 성령이가 신청했잖아. 좀 참기 어렵지? 나 신청 안 해! 기도해! 아니 이럴 일이 아니야. 기도라고. 아니 왜 하지 마. 아니 고기 먹으러 와가지고. 사자 나간다. 사자 나간다. 아, 어, 아, 복잡한데 와서 신경질 나네 진짜. 엄마도 화나지. 어머니 걱정 신경질 나. 나 치유라 갈 거라고. 안 돼. 지금 여기서 안 돼. 나 죽고 싶다고. 아우. 와, 아우, 진짜. 아우. 이 짧은 영상에서 아우, 귀꼬리 아플 정도. 네. 와. 막 분노, 슬픔, 막 불안,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금쪽의 모든 감정이 다 보이네요. 네. 그럼 결국 엄마도 인간인지라 진짜 짜증, 이제 난 게 대단하신 거예요. 아우, 지금이라도, 아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네, 이게 금쪽이가 뭘 힘들어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네, 결과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금쪽이는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아이예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 내가 내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타인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요. 본인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고 잘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늘 갈등이 생겨요.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하고도 갈등이 생기는데 타인하고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참고 견뎌가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못 배운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야, 자기 게. 머리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면의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규범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 관계가 되게 어려운 아이예요, 얘가. 그래서 본인은 안 행복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악을 쓸 땐 잠깐 잊어버리지만 그 폭풍이 뒤에는 네, 이제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좌절스럽고 네. 또 아빠한테 욕한 자기 자신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정환성 검사를 했는데요, 보세요. 네. 어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좋고 행복하다. 네, 좋고 아이고, 행복하다. 좋아하는구나. 네, 어떻게 해서든 잊고 싶은 거는 친구 때리고 그래서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후회한 거. 네. 네.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 나는 왜 태어나서 고통받을까라는 생각이 아이고. 듭니다. 왜 태어났냐?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얘는 후회와 고통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 얘의 저 깊은 마음의 내면을 쑥 들어가면 아버님도, 네. 그 조절을 배워야 되는 시기를 아유. 놓쳐서 조절이 안 되는데 등치는 커지고 이제 거기에 자기는 덩그러니 서서 하긴 왜 태어났을까. 아유, 그리고 너무 후회되는 게 많은데 안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 너무 힘드네. 제가 네. 아까 안 행복하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금쪽이는 네. 고통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자기가 쓴 거예요, 이게요.
아무 손만 보기도 전에 아버님. 아이고. 우리 아버님 금쪽이의 네. 문장완성검사만 보고도 금쪽이의 마음이 읽어지셨나 봐요.